130년 전 청나라와 일본이 맞붙었던 전쟁입니다. 청일전쟁입니다. 이 땅 조선에서 조선과 아시아의 미래를 두고 쟁패했던 바로 그 전쟁. 청일전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오늘은 운명의 청일전쟁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끝을 맺었던 갑오년 청일전쟁의 전말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끈질기게 근대화를 시도한 일본이 시대를 주도했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대를 주도했다입니다. 1895년 3월 20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동아시아 3국, 청, 조선, 일본 이 3국에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청나라 북양 대신 이홍장이 일본 내각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만난 날입니다. 시모노세키에 있는 연회장 춘범루라는 연회장의 1층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죠. 그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빨리 끝을 내고 강화 조약을 맺겠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운명의 청일전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대화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이 오가고 이토오가 이용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전 중국이 개혁해야 한다고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런 모습으로 제외하니 유감입니다. 그랬더니 이용장이 답을 합니다. 대신께서 중국이 나라가 넓고 사람이 많아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셨거늘 참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보다 10년 전인 1885년 4월 이 두 사람은 조선에서 벌어진 갑신정변 뒤처리 문제로 중국 천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천진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었죠. 중국과 일본은 향후 조선에 한 나라가 출병을 하게 될 때는 상대 나라에게 통보를 하고 이를 받아들인 나라는 동시에 출병한다라는 조항이 천진조약의 삽입이 됐었습니다.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두 사람을 10년 전에 만났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북양함대를 창설을 하고 우길승천을 예고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북양 대신 이용장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므로 개혁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이용장은 그때 웃어넘겼죠. 왜냐? 북양함대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고 나라는 우길승천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에 서태후 측근 세력인 수구파들이 북양함대 군비를 1894년 11월로 예정됐던 서태후 환갑 축하용 토목공세 전용을 해버립니다. 북양함대는 군함 한 척도 증강을 하지 못했죠.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돈을 전용해버린 부패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천황부터 하급 사무라이까지 광적일 정도로 서구화에 몰두한 끝에 중국으로부터 항복선언을 받고 천하를 붕괴시킵니다. 바닷속으로, 부패의 바닷속으로 중국이 침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용장과 이토 히로부미 회고조의 대화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시모노세키에서 이토와 이용장이 만났던 그 순간에 조선에서는 동학이라는 밀란을 조선의 관군과 함께 진압한 일본군을 위해서 군부 대신 조희연을 단장으로 하는 청일전쟁 일본군 위문단을 전선으로 파견했습니다. 조선은 청일전쟁이 한창인 전선으로 일본군 위문단을 파견을 했고 청은 그 10년 전 경고 반, 조언 반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끝에 10년을 낭비를 하고 시모노세키에서 참담한 종전협정에 임했던 겁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부두에는 춘범루라는 연회장이 있습니다. 보구요리 전문 요리점입니다. 일본어로는 슌판로라고 읽습니다. 이 분관은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이름은 일청 강화 기념관입니다. 1895년 4월 17일 이웅장이 이끄는 청나라 협상단과 이토 히로부미가 대표인 일본 협상단이 청일전쟁 강화조약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그 협상 테이블이 고스란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협정 당시 가구와 물품은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로 줬다가 훗날 시모노세키 시에서 다시 기증을 받았고 매년 체결 기념일이 되면 춘범루에서 공개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협상장에 사용됐던 그 비품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춘범루 입구에는 전쟁과 협상을 주도했던 일본 내각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외무 대신 무스 무네미스 흉상이 서 있습니다. 승자의 풍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패자의 풍경도 있습니다. 기념관 광장 건너편에는 산등성이를 따라 작은 포장길이 나 있습니다. 길 이름은 이흉장도, 이흉장의 길입니다. 1895년 3월 19일에 시모노세키에 도착을 합니다. 청나라 협상단이 다음 날 바로 여기 춘범루에서 협상을 시작하지요. 협상 닷새째인 3월 24일 이흉장이 미치광이 극우 괴한한테 총격을 받습니다. 권총을 맞았는데 얼굴을 맞았습니다. 얼굴을 다친 이흉장은 보름 동안 협상장에 나오질 못합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패전국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가 원로 대표가 자기네 자국 국적을 가진 괴한한테 총격을 받았으니까요. 이용장은 보름이 넘은 4월 10일에야 회담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큰 길 대신에 숙소인 인접사라는 절에서 춘범루까지 왕복을 할 수 있도록 다듬었던 작은 오솔길이 이 이용장도입니다. 안내문에는 이 이용장도가 시모노세키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패자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풍경이 또 여기 시모노세키에 보입니다. 기념관 건너편은 바다입니다. 이 바다와 기념관 사이에 길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아미타사라는 절의 이름이 붙은 아미타사 공원입니다. 여기에는 찾는 사람이 드문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상륙엄류지지 기념비입니다. 1607년부터 1764년까지 11차례에 걸쳐서 대마도를 거쳐서 여기 시모노세키에 상륙한 뒤 지금 도쿄인 에도까지 가서 에도 막부를 찾았던 조선통신사를 기념하는 기념물입니다. 이 기념물은 2001년에 한국에 있는 포천 화강석을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진 문화국인 조선의 문화사절로서 세련된 학문, 화려한 예술, 뛰어난 문화의 향을 전했다. 철저하게 청일전쟁에 희생됐던 조선이 통신사를 보내서 여기에서 세련된 학문과 화려한 예술과 뛰어난 문화의 향을 후진국이 일본에 전했다고 합니다. 이 통신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청일전쟁 희생자, 희생국의 흔적이 여기 통신사 기념비로 남아있습니다. 이미 1894년 가을부터 중국에는 곧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구체적이었습니다. 11월 7일 이전에 끝난다라고 날짜까지 박힌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존망이 걸린 전쟁이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서 이날 전엔 틀림없이 전쟁이 끝난다라는 그런 소문이죠. 반쯤은 기대 섞인 그런 소문입니다. 평화적인 조기 종전을 원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음력 10월 10일입니다. 서태후 회감년이 예정됐던 날이었죠. 이 회감년은 주력 군사인 북양함대 건설 예산까지 전용을 하면서 준비했던 초대형 이벤트였습니다.
이융장은 만주족이 아니었습니다. 한족입니다. 그리고 서태후 측근과는 달리 개혁파였습니다. 이 이융자는 계속 믿지를 못하고 청 황실에서는 미워했죠. 그런데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서태후 회감년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전쟁이 이어질 참이니까 권력층에서도 점점 종전을 위해서 이융장에게 권한을 맡기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돼 갔습니다. 권한을 뒤집으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융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쪽으로 이 황실의 여론이 끌려갔죠. 환갑잔치도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그 잔치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정부가 보낸 사신단도 참석했습니다. 사신단의 부단장, 조선왕비 민씨의 조카인 민영철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민비가 자기의 다른 조카인 민영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생일잔치에는 우리 민가, 민씨네 집이 꼭 참석해야 한다라고 해서 원래 있었던 부단장을 빼버리고 자기 조카인 민영철을 부랴부랴 키워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통해 회감년에 조선 정부의 사신단이 도착을 하자 서태후는 너무도 기뻐서 자기 옆자리에 이 사신단들을 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이융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장지동이라는 측근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종전 대가로 조선을 포기한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속국으로 인정하고 속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왔던 그 조선을 마침내 포기를 하고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그 이전 몇십 년 동안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었고 이를 인정해야지만 일본이 청일전쟁을 끝내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이융장 일행이 시모노세키를 찾았습니다. 이 청일전쟁 종전협상 또한 복잡하긴 했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된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조선 독립, 전쟁 피해 배상, 영토 할양, 전리품이죠, 이라는 종전 조건이 제시된 상태였습니다. 이 조선 독립은 1895년 1월 27일 일본 대본영 어진회의에서 강화 조건 제1조항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험악한 국제관계 속에서 조선은 이렇게 조선이 빠진 청일 양국 회담장에서 튀어나올 서류 한 장에 그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죠. 일본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사흘 뒤인 1월 30일 조선 정부는 내무 아문령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아직도 청나라를 사모하는 부도덕한 역적은 처벌한다라고요. 이 발표가 대본영에서 내린 결정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1895년 초 그때 당시 조선 정부는 갑오 개혁 정부였고 이 정부는 일본의 스폰서를 바꾸는 정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과 어떤 암묵적인 교류가 있었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고종은 청나라 국경의 군사를 강화하라는 상소를 받아들여서 이를 시행에 옮기고 내각 총리 대신 김홍집은 일본의 승리로 조선 왕국 독립권이 인정됐으니 칙사를 파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종은 개선한 일본군에게 음식을 내려주라고 답을 하죠. 분명히 전쟁의 결과로 조선은 공식적으로 500년 속국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 궁색하고 어색합니다. 음식을 내려주라는 등 고종의 칙령이 아닌 내각 내부 암운을 통해 령을 통해서 사대를 금지한다는 등 무언가가 악의가 맞지 않습니다. 폼이 나지 않습니다. 일본 천황이 대본영 장성들과 함께 조선 독립을 약속한 의도를 고종과 갑오 정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왕좌왕했었죠. 이 갑오 개혁 정부는 이런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약간 눈이 어두웠고 대신에 500년 학정을 개혁한다는 국내 모순 타파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오 개혁 정부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적 의도를 잃지를 못했습니다. 고종은 어땠을까요?
1882년 임오군란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청나라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 고종 또한 이 사대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사대로부터 해방돼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고 꿈을 꿨을 뿐입니다. 그렇게 시모노세키에서 결정되고 있던 조선의 독립은 개혁정부는 개혁정부 나름대로, 고종 고종 나름대로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종은 권력이라는 탐욕에 젖어 있었던, 개혁정부는 국제관계를 무시를 하고 그 500년 동안 조선의 백성과 조선의 시스템을 억누르고 있던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욕심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국이 근대 강국 일본과 참으로 굴욕적인 종전을 했던 겁니다. 이 종전협상은 사전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일 양국의 대표단은 절대다수가 미국과 유럽 유학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표인 이토 히로부미 본인부터 영국과 독일에서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1등 참찬관인 마건충은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1882년 임오군란 당시에 이 마건충은 흥선대원군을 청나라 군사들이 납치를 할 때 배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도 상국의 감독 자격으로 참관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인물들이 협상자를 가득 메웠습니다. 조약 1조는 청나라의 속국 조선의 독립이었고 치료할 배상금은 은화 2억냥 그리고 내줘야 할 전리품으로 요동반도와 대만 하량이었습니다. 이 요동반도와 대만 하량은 훗날의 삼국 간섭으로 열강의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돌려받은 그런 절반의 전리품이었죠. 중국은 그 대가로 은화 3천만 냥을 추가로 배상했습니다. 이용장은 이참에 조선 독립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대만은 자기네들이 주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중국은 대만도 조선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굴욕적이었죠. 이 조건은 이홍장이 권총으로 암살 위기를 빠졌다가 겨우 살아남으로써 상당히 완화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이홍장이 자기 몸을 희생을 해서 조건의 가혹함을 많이 줄인 거였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중국은 근대로 가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은화 2억냥이라는 배상금은 3년치 중국의 예산에 해당합니다.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를 갚기 위해서 청황실은 막대한 외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깨지 못했습니다. 청황실은 서태후 위락시설인 이화원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또 서태후 명예에서 수입산 아편에 붙는 아편세를 전액 이화원 공사에 투입하려 결정을 합니다. 그 아편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졌는데 그런데 그 아편을 나라에서 전부 팔아서 거기서 나온 세금을 이 서태후 유락시설인 이화원 공사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부패는 부패대로 유지하고 이어간 거죠. 심지어 1898년에는 외국산 아편과 국내산 아편 전매 시장을 설치합니다. 전매, 정부가 아편의 판매와 생산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아편을 구매를 해서 판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이 아편은 악마의 풀이라는 상소가 올라왔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청주의 부패는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춘범루 옆에 있는 이용장도 이는 중상을 입은 회복 불가능한 그 천자국을 상징합니다. 이미 임진왜란 10년 전인 1582년에 일본은 10대 소년 4명을 바티칸에 파견했습니다. 이 4명이 유럽의 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대환영을 받고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10대 소년을 통해서 유럽을 목격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안 된 1641년 나가사키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대지마라는 곳에 자기네 무역 대표부를 설치합니다. 이 무역 대표부를 통해서
유럽의 학문과 정보를 수입해서 서양 근대 문물을 접해했던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19세기 서양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집어삼킬 때 부국과 강병을 국가 정책으로 택해서 근대화 작업에 뛰어든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이 근대화 작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16세기부터 새로운 문명, 자기가 몰랐던 문명체와 교류를 시작을 했고 그 교류가 점점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19세기까지 와서 서양 제국주의를 맞닥뜨릴 때 제대로 강병과 부국이라는 정책을 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일본이라는 근대 강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춘범루 건너편에 있었던 아까 지금 보고 계시는 조선통신사 기념비, 이 기념비 문에는 화려한, 찬란한, 선진 이런 미사여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18세기 이후에 문화와 문명의 선진성은 일본으로 넘어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통신사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얻을 정보도 학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11년 이후에 일본은 조선통신사를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신사, 이 1811년에 보냈던 통신사는 12번째 통신사였는데 대마도에서 일본 파트너들과 필담을 나눈 뒤에 돌아갔죠. 1881년 고종이 일본으로 사찰단을 보냅니다. 시찰단을 보냅니다. 비밀리에. 옛날에는 이를 신사유람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사시찰단으로 불립니다. 그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어윤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대를 목격하고 재무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어윤중이 조선보다 훨씬 강한 일본을 목격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종에게 말합니다. 이웃나라의 강함은 우리나라의 복이 아니다.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위해서 조선을 독립시켰습니다. 그 조선은 독립이 됐습니다. 청으로부터요. 훗날 이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재필의 독립협회가 영웅문을 헐고 독립문을 만들었죠. 협상이 타결되고 두 달 뒤에 고종은 조선 독립을 경축하라면서 독립기념일 제정을 명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착각이었죠. 일본 정부는 배상금으로 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4년치 일본 국가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 예산을 교육과 군비 확장에 투입을 합니다. 그 결과가 또다시 10년 뒤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던 러일 전쟁을 도발하고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어땠을까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청으로부터의 간섭이 없어졌습니다. 일본은 국내 문제, 바로 이 군비 확장과 교육을 통한 비국내 식산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자유를 얻었죠. 이 자유를 얻은 자유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잘 한다면 그러면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10년 사이 일본이 식산에 몰두하는 그 사이에 조선 정부는 권력에 집착을 하면서 10년을 낭비합니다.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이 독립을 무로 돌려버렸습니다. 조선 백성은 독립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1894년 여름 시작해서 1895년 봄 완료된 동아시아 삼국지 운명의 청일전쟁 이야기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조직, 국가라는 공동체, 이를 운영을 하는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국가 자원을 투입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 한 조직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1년이 채 못 되는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 전통의 강국이었던
청나라와 신흥 강국이었던 일본,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살아왔던 조선이라는 나라, 이세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이후에 근대로 가는 길목에 보이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던 이야기입니다. 두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아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면 절대 되풀이되지 않을 100년 전 역사였습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